둔산동 동아세입니다. 이렇게 공부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공부법 종류를 이렇게 등급마다 쭈루룩 그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9등급이에요. 9등급 9, 9, 8, 7 하면 이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단계로 공부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제일 첫 단계가 뭐냐? 스피드 공부법이에요. 이제 몰입 공부로 과목과 상관없이 한 번 잡으면 그냥 파가지고 파란색으로 계속 줄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 속도를 몇 배 증가시키느냐예요. 근데 개인에 따라 보통 파란색 공부법으로 볼펜 계속 칠하가면 무조건 3배 이상은 증가해요. 일주일 안에. 근데 몇천 배 증가합니다. 몇천 개. 몇천 배. 만 배 이상 경험, 증가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면 이 그 당시에 이 속도를 연습할 때는 책을 몇만 페이지, 하루에 5만 페이지를 읽었는데 지금은 5천 페이지 읽어도 어지러워지래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고 연습을 하면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스피드 공부법이요. 이제 몰입 공부법은 몰입돼서 그것만 하는 거 파고들어서. 이게 왜 파란색이냐? 검은색으로 치면 안 보여요, 글자가. 그런데 파란색으로 치기 전에 샤프로 쳐도 되는데 그냥 측정하기 위해서 파란색 볼펜 모나미 153을 쫙쫙쫙쫙 치면 파란색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요. 빨간색으로 이걸 치는 애들 있어요. 나중에 치면 시뻘게 무슨 이런 분위기 이상해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치시는 거예요. 스피드 공부법 제일 처음에 2단계는 지금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두 번째 공부법 뭐냐? 샌드위치 공부법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스피드는 한 권을 하는데 어떤 주요 과목 중간에다가 이게 빵이에요. 샌드위치 빵 여기다가 넣는 거는 수학도 이게 수학이면 이 빵이 여기다가 국어도 넣고 과학도 넣고 영어도 넣고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빵 덩어리 먹는 거 있잖아요. 안 끊어진 그 이렇게 이만한 식빵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은 거 그거 우걱우걱 다 먹는 거고 이거는 식빵을 잘라서 빵 두 개 사이에다가 다른 과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침 먹고 수영수, 점심 먹고 수한수, 저녁 먹고 수국수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 가끔 시키고 요거는 지금 아이들한테 제가 너 세트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시키는데 이때 배워야 될 게 수학하고 수국수 아니면 영과수, 영과영 이렇게 두 과목을 하는데 이걸 이어서 계속하면 좌뇌만 혹사든지 우뇌만 혹사해서 잠깐 사이에 30분 정도 여기다 잼을 바르는 거예요. 다른 과목으로. 그래서 좌뇌 우뇌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수업 듣는 법이라는 그 영상을 들으셔야 돼요. 이 수업이 거의 반절이거든요. 50%고 나머지 시간이 50%인데 이 수업 듣는 법에는 연구가 치명적으로 부족해요. 학생들한테. 왜? 이거 사교육 선생님들이 못 건드려요. 수업 들을 때 니네 자. 수업 들을 때 니네 선생님 이거 하면서 같이 이거 해. 그럼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스스로가 수업 들을 때 어떻게 수업 들으면 효과적인가 꼭 보셔야 되고 이때부터 이제 목표와 시간 관리가 이 사람이 왜 그럼 8등급이나 목표 실천 관리냐 공부 처음 하는 애가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학습 누적 기록을 써가지고 본인 능력이 측정돼야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일. 그니까 너 수학 한 시간에 몇 문제 풀어? 몰라요. 너 영어 이 책으로 보면 몇 문제 풀어? 몰라요. 그럼 걔 자체를 못 짜니까.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여기까지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수업 듣고 공부 준비.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거의. 적응하고. 두 번째 2단계가 들어가면 이거로요. 2단계가 들어가면. 뭐를 하냐면 세트 공부법. 자, 부경수를 묻혀서 기본 과목이 있어요. 기본 과목. 나는 수학하고 영어는 항상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수학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영어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영단어장하고 여기에 있는 한자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세트를 한 번 돌리든, 두 번 돌리든, 세 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공부법이에요. 이러니까 이거는 과목마다 약간의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트를 할 때 내가 수학이 약점이면 이거를 2시간, 이거를 30분, 30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세트 공부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분산을 하고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영어를 매일 해. 매일 했어. 30분이라도. 내가 못하는 수학을 매일 했어.
국어를 매일 했어. 이렇게 매일 할 때 세트 공부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하게 샌드위치로 중점 공부법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비율 공부법을 하는 거예요. 비율 공부법. 그러다가 이게 회전 공부법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공부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전 공부법을 할 때는 특히 목차정리법. 어? 목차정리법 사람들이 꽤 많이 봤는데 목차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화샘 목차 공부법 쳐서 꼭 보셔야 돼요. 왜? 7회독은 기본독인데 10회독하고 20회독하고 30회독 전교 1등, 반에서 1등, 10회독은 등급 2등급 올라가고 7회독은 1등급 올라가요. 이렇게 등급 올라가는 걸 공부를 하면 여러 번 있다 보면 막 헤매요. 그러니까 목차를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 누적해서 붙어요, 살이. 그러니까 목차 공부법 꼭 활용해야 되고 이때 반복하고 이렇게 7회를 그냥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줄을 줄여가면서 10회도 점점 줄여가면서 하는 요약하는 능력하고 그래서 요걸 집중 분석하는 집중하는 능력 요걸 배우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공부법에서 2단계가 들어간 겁니다. 1단계, 2단계. 자, 스피드 공부법 빠르게. 근데 어떤 애가 저는요 선생님 6단계인데 1단계 해도 돼요? 하면 빨라져요. 진짜 계속 이러면 해봤죠? 경험한 사람 많을걸요? 스피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달리면 3배에서 10배, 15배 빨라지는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가 스피드고 2단계가 샌드위치, 3단계가 세트예요. 이건 뭐라고요? 빠르게만. 이거는 뭐라고요? 주요 과목 양쪽에 집중하는. 이거는 뭐라고요? 골고루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헬스하듯이 여러 번. 이 세트를 하루에 10번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트가 익숙해지면 회전 공부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10회, 20회, 30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목차 정리법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책에 목차 말고 목차 옆에 구성 단계 있는데 거기 보면 단계별로 있잖아. 그거를 세로로 뭐라고요? 가로세로 공부법도 이때 필요해요. 뭐라고요? 가로세로 공부법. 10회독을 하려면 1단계 다 보고 2단계 다 보고 3단계 다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르지. 1단원 다 보고 2단원 보고 이건 세로 공부법이에요. 가로 공부법으로 했을 때 훨씬 좋아요. 기본서는 처음 시작하는 건 가로 공부법. 그 다음에 수준이 올라가서 책을 바꿀 때는 하나를 다 확인할 때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쭉쭉 세로 공부법. 그래서 가로 생복 세로 공부법이 이때 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단계 들어가면 이제야 이제 삭제 학습법이에요. 밑줄 치고 체크법. 기억력이 뭐냐, 집중력이 뭐냐, 암기력이 뭐냐. 이때 필요 없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실력이 팍 늘어요. 이거 시험 안 나와. 이렇게 포기 못하는 성격이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나올 것 같아서 막 하나도 안 빼고 다 하다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할 게 많아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런 애들은 막 숨 넘어가요. 그래서 이 포기하는 걸 잘해야죠. 그랬을 때 이 포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거 나 기억했어. 이거 암기했어. 집중해봤어. 이렇게 돼야 위안이 돼서 포기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이 기억력, 암기력, 기회력 이런 거 고민하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뭘 포기해야지? 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자. 시험 계획을 짤 때 역순으로 잘 짜자. 인강을 한번 들어보자.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선생님 거 들어보자. 근데 최종판은 교재 커리법이에요. 교재로 이렇게 1등급 교재까지 이렇게 단계로 커리를 다 짜야 돼요. 학생들 인강 커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기본 강의, 그 다음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해서 인강 커리를 짜는데 인강 커리를 짜면 인강 한 과목 듣고 다른 건 다 망해요. 그러니까 교재로 커리를 짜야 돼요. 이 교재가 끝난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5번 읽고, 이거를 7번 읽고, 이거는 어떻게 한 3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15번 읽자 이렇게 짜더라도 교재로 커리를 짜야 돼요. 교재로.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2등급 구간입니다. 2등급. 확인정리법. 오답노트 정리하고 실수노트 정리하고 실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기가 계산실수라고 하지 말고 계산실수의 어느 과정에 무슨 실수 이렇게 해서 계산법 써줘야 되고 오답노트도
이게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10회도 칸 다 안에 오답노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건 한 줄로, 조금 어려운 건 두 줄로, 조금 더 어려운 건 세 줄로. 그런데 한 장짜리를 써야 돼요. 그럼 한 장짜리 계속 읽으면 세 줄로 줄일 수 있고, 세 줄짜리는 계속 읽으면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야 되고, 실수 노트는 응징하는 상황으로 아주 자세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백지 확인법.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백지 확인법. A4에 남기한 거 정도. A4에다 정리를 먼저 해요. 그걸 통째로 놓고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력 확인법이에요. 그래서 백지 확인법. 자, 그 다음에야 이제 심화 학습법입니다. 테마 노트. 무슨 얘기냐면, 킬러 문제 하나가 여러 문제집이 있으면 이걸 열 종류를 딱 푸른 다음에 거기에 여기 틀린 거를 다섯 개를 모아서 여기에 선택지 다섯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모아서 그 유사한 거 선택지를 전부 스무 가지로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에서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지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거기다 6번, 7번, 8번을 본인이 만들 수 있으면 그 문제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왜? 선택지 다섯 개를 완전히 분석해야 6번, 7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선택지 정리법이고,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 대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만점을 맞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그러면 4단계 올라왔죠. 1, 2, 3, 4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입니다. 이제 심리학습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위해서 자요. 공부를 위해서 먹어요. 공부를 위해서 화장실 가요. 공부를 위해서 버스를 타요. 공부를 위해서 꿈을 꿔요. 안 믿으시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수학 공부를 굉장히 며칠 동안 하면 수학 꿈을 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 정신이 영어에 모이면 영어로 꿈을 꿔요. 시도 때도 없이 수업해요, 저는. 꿈속에서. 근데 네가 나와. 근데 아, 이거 안 한다고 해. 그러더니 요새는 꿈속에서 이제 아, 좀 들어줘. 아, 내 심리 약속에 내가 이거 해봐라. 네? 하고 안 하고. 그랬었나 봐, 그전에는. 여기에서 누가 나와 내가 꿈속에서 짜증내다 깰까요? 자, 이렇게 다음에 무한루프법이에요. 무한루프 아세요? 이렇게 살다가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다시 10살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한참 살았는데 다시 10살로 돌아가고. 이게 뭐죠? 공부를 했는데 다시 2등급, 또 공부를 했는데 오르다가 다시 2등급. 이게 무한루프예요. 이거 진짜 얼마나 괴로울지 모를 거예요. 2등급에서 1등급 되고 1등급에서 만점 가까이 갈 때 이 무한루프에 걸리면, 세상이, 아니 나는 책을 10권을 풀었는데 다시 또 2등급이요. 그럼 그동안 난 뭐 한 거야? 그게 무한루프예요. 이 무한루프의 저주를 벗어나야 1등급 완전히 통과해갖고 만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이 무한루프를 견뎌낼 심리관리법이 있어야 돼요. 이 무한루프가 3등급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다 공부했는데 또 3등급. 다 공부했는데 또 3등급. 근데 그 무한루프가 6등급에서 온 애가 있어. 나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다시 또 6등급. 또 열심히 해서 6등급. 그럼 뭐라고 안 들어? 전 바보예요. 어차피 6등급이에요. 재능이 없나 봐요, 그래. 공부 이만큼 하고. 2등급과 6등급은 10배 차이고, 공부량이. 2등급과 1등급은 10배 차이고, 1등급과 만점은 20배 차이에요. 6등급과 만점은 몇 배 차이에요? 2,000배. 애들이 불가능하대. 말이 안 되지. 너 책 하나 한 번 읽었었지. 네. 그럼 네가 평소에 세 장 읽었던 거랑 차이 몇 배냐? 그러게요. 100배잖아. 네. 근데 그 여유 있어서 너 정말 갈구면 한 번 더 했을지. 한 번 더. 그럼 200권이잖아. 아마도. 근데 네가 능력이 더 좋아지면 그거 10배 되지. 네. 그럼 2,000배 되잖아. 지금 너랑 1년 후에 너랑은 2,000배 차이라고. 자, 그러니까 왜 이 공부법을 하냐면, 여기 있는 학생도 스피드 공부법 했죠? 네. 샌드위치 공부법 조금 했죠? 네. 자, 회전 공부법 하죠? 네. 그러면 모의고사 여러 과목 묶어서 세트 공부법 시켰죠? 네. 그 다음 뭐 배울 돼요? 삭제란 우선순위, 확인 정리 이런 건 아직 하지도 못했죠? 네. 이걸 다 해야죠. 여기까지 해나가서 뭐라고요? 7회독을 차워야 그 다음을 넘어가죠. 그래야 이걸 암기를 하고 집중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집중하고 이해 암기하고 기억하고 밑줄 치고 체크하고 중요한 거 뽑으려고 다음 달부터 뭐라고요? 중요한 거 뽑아오라고 한 거죠. 네. 됐나요? 네.
이제 공부법이 이렇게 되면 공부법 종류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하죠. 근데 간단하게 줄이면 2등급까지 가는 데는 30번만 줄추면 돼요. 2등급은. 1등급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줄치고 얘들이 입력만 시키니까 뭐라고요? 이거 공부, 요거는 뭐라고요? 공부 준비. 공부 준비, 공부 준비. 공준. 그럼 요거는 뭐라고요? 세트로 이렇게 하면서 입력. 요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인간 계획 짜고, 그죠? 뭐였죠? 어느 정도 입력하고, 요거는 뭐였죠? 훈련? 출력? 출력? 출력하고, 써보고, 이해하고, 출력하고, 밑줄 치고, 밑줄 치는 게 출력이라면, 요거는 뭐라고? 훈련 과정이거든. 무한 훈련 과정. 공부 준비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뭐 무한 훈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밑줄 치는데, 복잡하면. 근데, 아까 전에도 밑줄 쳤지만 애들이 밑줄 치는 단계가 처음엔 쭉쭉쭉쭉 치다가 두 번에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 모으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 나오다가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지우고 세 번째는 이거 모으고 이거 모으고 이거 잘 모았으니까 이거 연결하니까 줄거리 되네요 그러고 또 네 번째는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세모잖아요 이건 동그라미고 그럼 분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단계로 발전하거든요 밑줄 치는 것도 많이 해보면 자체 지각의 수준이 근데 공부법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공부법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90%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밑줄 치는 공부는 준비를 잘하면 그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애들이 이렇게 보고 한 번 보고 이렇게 빨리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지. 이렇게 치면 장난으로 이렇게 칙칙칙 치기가 더 힘들어. 이렇게 손을 움직이잖아? 안 볼 수가 없어, 사람이나. 그리고 이렇게 칙칙 치는데 딴 생각할 바는 이게 안 움직여서. 딴 생각 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에 가서 이게 오른쪽 팔꿈치 보고 안 움직이면 너 뭐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멍. 조선시대 선사보다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산속에서 수선, 이렇게 잡념을 없애고, 그치? 멍 하고 이렇게 참선하고 그러잖아. 그거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잘해. 고등학교 교실을 갔다가 통째로 이렇게 저 스님들이 있는데 딱 보여주면 저네들은 명경지수의 관계에서 아무 생각하고 멍 하고 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진짜 고수들은 12시간 동안 학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멍 종 땅 치잖아. 마지막 종 딱 떼어가지고 깨가지고 집에 가서 새벽 5시까지 게임을 막 신나게 딱 하고 그럼 다음날은 자동으로 또 멍 상태로 딱 세팅이 딱 돼서 진짜 신기하다. 시험 끝나 시험 보고 애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눈 뜨고 이렇게 서 있어. 보고 있더라고. 눈 뜨고 서면 보고 있어. 가끔가다 이것도 해. 공부. 나 진짜 놀랐어. 소름 끼쳤어. 근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려다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시험 감독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 뜨고 자고 있어. 10분 딱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종치기 10분 전에 딱 흔들더니 이렇게 3번으로 쭉 밀더니 이름 딱 쓰고 이렇게 딱 엎드리더라고. 자, 어쨌든 공부법 종류 이렇게 막 들어봐야 그거 언제 써봐요? 타이밍 되면 딱딱 가르쳐줄게. 근데 답답해 하실까봐 어떤 사람은 쭈루룩 한번 설명 안 해주면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쭈루룩 좀 본인 스피드 공부법 시켰고 샌드위치하고 이제 세트 아직 안 들어갔죠? 그죠? 일복권 하면 회전이죠? 그 다음에 삭제, 우선순위, 정리법 보면 여기 있는 공부법, 시험 짜는 법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특별한 거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기본적인 공부법만 이만큼이라고 한 20가지 정도. 근데 더 이상은 없어. 내가 쓰거든 공부법 하면서 저렇게 테마식으로 만지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한 거거든. 요 정도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연습시킬 때 그 단계 충실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윗단계로 올라가는데 스피드가 느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1단계 다시 나가. 그러면 아, 쌤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진심은 안 돼.
1단계 할 때 최대한 늘리고, 2단계 할 때 최대로 늘리고, 그러세요. 근데, 뭐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공부. 멘탈 깨지거나, 멘탈 털리거나, 공부 안 되거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손목만 움직이면 돼요. 20번 읽으면, 안 오를 수가 없어, 등급. 안 오른 애가 역대 한 번도 없어, 20년 동안. 그래서 내가 내기하자고, 어? 너 30번 읽으면 몇 등 하는데, 어? 내기하자 그랬더니 다 애들이 안 한다고. 근데 애들이 웃어. 얘처럼. 30번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웃는 거겠지? 그치? 30번 읽으면 당연히 울겠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읽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진짜. 가속도의 법칙. 처음에 3번까지가 어렵고요. 이 3번하고 3번에서 10번 갈 때 속도가 비슷하고요. 10번부터 30번 갈 때까지 속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3단계예요. 왜? 3번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3번, 10번, 30번. 그래서 10회도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교재가 커리라. 여기 있는 책 10번 읽었는데 공부 다 했잖아요. 10회도. 여기 등급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해되세요? 책이 여기가 정석이면 여기에 그 위에 등급이 있고 1등급 문제집 1품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있고 사설방송 또 있고 4점 고득점만 모인 것도 따로 있어요. 이 밑에 바이블 있고 수학의 샘 있고 그 다음에 센 문제집 있고 교과서 있고 밑에 학년 거 있고 그러니까 이 종류가 수학 같은 건 분화돼가지고 분화돼서 열 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를 10번, 20번 보라는 이유는 그러면 밑으로 안 쳐져요. 떨어져도 거기 땅땅해져서 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10번, 20번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짱이에요. 교과서로 중심으로 출제돼갖고 우리 학교에서 출제해서 제가 평균 99예요 하고 대전 이사 왔는데 평균 70 맞아갖고 이사 갔잖아. 아 대전에서 문정 중에서 반에서 7등 하는데 외곽으로 이상한 전교 3등 했잖아. 학력 편차가 도의시 중심지하고 외고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대전하고 외곽 중소도시 대전 뭐 예를 들어 다른 도시들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중소도시가 평균이 10점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30점 차이 나요. 옛날에는 대전 중심부하고 외곽하고 평균이 5점 정도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15점 차이 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준산동에 사는 애들은 지독하게 우리나라에 손가락 꼽는 공부 지독하게 시키는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대전 대치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공부법 단계에 쭉 주르륵 있는데 하나씩 다 설명 드릴 거고 이렇게 너무 궁금해하는 학생을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그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마음에다가 볼펜 한 자로 딱 꽂아가지고 여기다 마음을 모아갖고 끌고 가면 돼요. 의지로 손목이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필자예요. 이게 한 자로. 그래서 볼펜 하루에 한 자로 쓴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너 하루에 한 자로 써본 사람 말고 계속 쓰는 사람. 예. 너 지금도 쓸 거야? 오 대박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또. 그 봐. 실제로 공부이 되게 많네. 얘가 볼펜 쓴 거 있잖아. 컵에다 이렇게 딱 모으잖아. 어? 컵에다 딱 모으면 이거 보면 니네 다 놀라지 그지? 뒤집어지지? 학습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봐라. 저 사람은 저만큼 볼펜을 쳐. 나는 이만큼 쳐.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 어? 지능이 저 사람이 나보다 몇백 배 더 나쁘지 않는 한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밑줄 치시라고.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